누구나 한 번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쯤 찾아오거나 그리 심하지 않은 통증은 휴식이나 간단한 약 처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진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림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이게 심지어는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제일 했던 게 보행하는 게 목적지까지는 많이 걸음 쉬었다 가야 되고 누워 자도 아프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아프고 조금씩 뭐를 하다 보면 또 쉬었다가 또 해야 되고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을 느끼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통증으로 인해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불편한 때가 많아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증 기전에 따라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고 시술과 물리치료로도 허리 통증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문찬 원장과 척추질환의 안전한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진화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3대 질환은 협착증, 그다음에 디스크, 그다음에 뭐 척추가 앞쪽으로 밀리는 전방전이증, 보통 이제 3대 질환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허리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한 50% 좌우되고요. 바르지 못한 자세, 뭐 아주 상시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요소들이 첨부되죠. 그래서 뭐 요통의 원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딱히 한 가지로 얘기하기엔 조금 힘들고 환자분마다 다들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협착증은 우리가 이제 보행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운동 기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운동 기능이 왜 떨어지냐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통증을 줄여주고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게 결국은 아프게 만들고 이제 우리의 어떤 운동 기능, 이제 보행 능력을 저하시키죠. 크게 이제 비수술 수술이죠. 수술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너무 아파하는 경우, 그냥 두 번째 마비가 오는 경우 수술을 선제적으로 권유를 드린 표현이고 대부분의 어떤 이제 척추 질환은 비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 예전에 고에 이제 한정해서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시술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들을 함으로써 효과 자체를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아침, 송광원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3개월 전부터 더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시술을 받게 돼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대. 저림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이게 심지어는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잘라내보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손으로 두 손을 주물러도 안 돼. 저도 웬만하면 안 오는데 병원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찾아온 게 일단 서 있지를 못하니까 서가 걸을 때 조금 걷다가 만약에 심해지면 발목에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자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길에 제가 물론 뭐 이 원장님을 믿고 왔긴 왔지만은 수술 때 올라간다는 게 싫고 이게 제일 일단 두렵고 겁이 나죠. 어르신 또 이제 결과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3개월 동안 주사도 맞았는데 예. 걷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타병원에서 또 뭐 수술 권유도 조금 받으신 것 같긴 한데 예. 오늘 MRI 결과 보니까 뭐 조금 나오긴 했어요. 탈출되어 가지고 신경을 조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리니까 계속 저리죠. 예. 맞죠. 예, 계속 저려 가지고 과거 역상 보니까 위암 수술 한번 맞죠? 예, 2년 전에. 위암 수술 한 2년 전에 하셨네요.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수술 안 하고 싶어 해요. 예.
실제로 이제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고 수술 안 하고 낫고 싶은 요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수술을 이제 진행할 거고 비수술은 이제 장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안전해요. 일단 안전하고 위험할 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재활 자체가 조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좋으실 것 같고 오늘 하실 시술은 풍선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오늘 네, 예,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단단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예, 올라가 계시고요. 아, 예.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허리 아프고 다리 방사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주사 치료에 3번 정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증상이 주사 효과가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할 계획이고요. 예전에는 주사만 줬거든요. 주사의 단점이 뭐냐면 결국은 횟수 자체가 몇 번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를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통증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술을 많이 권유하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탈출이 돼 있고요. 요 아래쪽에도 디스크가 조금 있지만 실제로 MRI 영상을 갖고는 수술할 정도로 이제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비수술을 이제 치료를 할 계획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또 과거력상 위암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수술에 대한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는 분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통해서 주사 치료보다 더 길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술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광원 씨는 벌써 얼굴이 굳어 있는데요. 그래도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나 봅니다.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눕는 광원 씨.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음 편히 시술 잘 받고 나오길 바라봅니다. 오늘 할 시술은 이제 우리가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이제 이분 같은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가 이제 탈출돼서 신경이 좁아져 있어서 우리 좁아진 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눌려진 포인트에서 풍선을 확장해서 약물을 주입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관의 어떤 염증을 줄여주는 시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풍선 확장술은 꼬리뼈를 통해 특수한 카테터를 삽입해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치료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제거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카테터 위치 변경하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이제 탈출된 부위까지 접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약이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금 오른쪽으로 평소에 느끼던 통증하고 유사하게 조금 느껴질 것 맞죠, 아버님? 저리고. 이게 이제 병변에 약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조금 불편해요, 아버님. 시술은 보셨다시피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5분 안에 3분에서 5분 정도면 시술 끝나고요. 뭐 시술 도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술하면서 소통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어떤 피드백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분 같은 피드백 없이 시술이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서 어떤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시켜드리고 최근에는 어떤 영상자료 같은 것도 환자분에게 보내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 또 병원에서 많이 교육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술 이제 하고 지금 한 2시간 조금 넘었는데 네. 조금 어떠세요? 지금 다리가 네. 그전에는 네. 마이저래갖고 네. 뭐가 꽉 차있었는데 지금 네. 또 이게 뭐가 다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느낌이 네. 좀 시원한 느낌 네. 드세요? 예,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이 디듬이 힘이 좀 들어가니까 네. 기분은 네. 좋아요. 예. 아버님 한번 보행해 볼 수 있겠어요? 아버님 예. 살짝 한번 볼게요. 평소 아프던 느낌이 어떤가. 예. 예, 아버님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은 괜찮죠? 예,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아, 예, 좋아지셨네. 예, 뒤에 땡기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예, 예.
디디면 저리 갖고 이게 여기가 제껴지려고 한다고. 제껴지려 했었는데. 예. 그게 없으니까 지금은 예. 많이 좋아진 거죠. 예. 어쨌든 아버님 요게 또 잘 유지가 돼야 예. 되니까 저희가 또 신경 써서 예. 관리하는 법하고 알려드릴게. 아이, 네, 오늘 시술 잘 끝났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의 한 90%에서 80% 정도는 똑같이 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걷는 게. 지금 상태는 뭔가 좀 고통에서 벗어난 게 그게 지금 제일 좋아요. 옛날 했던 족구나 축구 조기에 나가지고 공 차고 싶고 뛰고 싶고 그렇지.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양다리가 저려 온갖 치료를 다 받았던 김창준 아버님은 허리 문제로 인한 다리 통증으로 요즘 너무나 힘듭니다. 10년 전부터 허리 수술에 혈전 제거 수술까지 많은 수술로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보행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해. 또 세면하려면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또 다리가 양쪽이 저리고 이래서 원장님이 수술을 잘하신다고 풍문으로 소문이 나서 왔습니다. 허리는 수술한 지는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양쪽에 철이 4개 백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고는 한동안에 좋았습니다. 예, 이제 차근차근 거의 이제 좁아지는가 봐요, 협착증이라는 게. MRI 상에는 일단 협착증이 두 군데가 지금 많이 좁아져서 거기서 아마 몸이 많이 좀 허리가 망가진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보행하는 게 목적지까지는 많이 걸음 쉬었다 가야 되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손을 대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지. 예, 아버님 예. 예, 이제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허리도 아프고 최근에 다리도 많이 저리고 예, 예. 땡기고 해가지고 걷는 것도 좀 보행도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 예, 숙이는 것도 힘들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검사해 보니까 아버님이 이게 이제 10년 전에 수술 한번 했네요. 예, 보니까 예, 예. 허리 나사목 박는 수술 했고 예. 그 위에 나사목 박힌 데 말고 그 위에 두 군데서 디스크도 나와 있고 이제 협착증 예, 신경 예.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땡기거든요. 예, 예,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이게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 우리가 통증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아버님 다리 수술 다 하셨잖아요. 요 예.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동맥이 막혀서 수술했어요. 동맥이 막혀 수술했죠. 아버님 같이 혈전약을 조금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심장에 대한 검사를 예. 조금 오늘 체크를 하고 시술 전에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내과쌤 보고 심초음파 한번 예. 할 거예요. 예. 오늘 하는 시술은 풍선을 통해서 이제 약간 신경 길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할 건데 예. 짧은 시간에 끝나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내과쌤하고 예. 진료보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이 환자분도 저기 허리가 아프고 이제 다리 방사통이 있어서 보행장애 생겼죠.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와서 과거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나사목 고정된 부위도 있고요. 상위 부위에 한 두 구간에서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있어서 환자분이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래쪽에 유착 박리도 좀 하면서 위쪽에서 허리하고 협착증하고 디스크에 대해서 눌려진 이제 부위를 이제 풍선을 통해서 약간 이제 이완시켜주고 확장시켜주면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술 전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한번 과거에 우측에 다리를 보시면 이제 그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했던 분이라서 실제로 이제 수술 중에 어떤 출혈 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심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기능을 좀 체크할 계획이고요. 근데 시술을 더욱더 안전하게 위해서 환자분마다 갖고 있는 기저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번 이제 제가 시술하는데 네, 네. 저기 이분이 다리에 혈전 색전술을 해서 10년 전에 네. 지금도 응고제를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하셔가지고 예.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나 원래 이제 시술 자체가 안전하긴 한데 네네.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예. 나중에 심청포 결과 조금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예. 예. 따로 뭐 심장이 아프거나 또는 저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있습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많이 차고 움직임이 숨 좀 찬 것도 있으시고 네. 지금도 다리 쪽에도 뭐 조금 냉감도 있고 그러시다 그죠? 예, 예, 예. 그렇지. 예. 다리가 오른쪽 수술한 다리가 많이 찹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뭐 심장은 괜찮아 보이는 현재까지는요. 기저질환이 있는 김창준 아버님은 시술 전 심초음파를 진행하는데요. 이 검사는 음파를 사용해 심장의 영상을 생성하는 비침습적 영상검사로 심장질환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과거 우측 다리 혈전증으로 수술하신 적이 있는 분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어서 수술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술이든 수술이든 환자들이 제일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세이프티,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고 시술 자체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약재로 인해서 심혈관계나 뭐 중추신경계에 독성을 유발해서 소위 말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체크하고 더욱더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과쌤한테 협진을 해서 이제 시술 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 또 해보니까 뭐 수축 기능하고 다 괜찮으니까 시술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 때문인지 씩씩하게 시술 준비를 하는 김창준 아버님. 몇 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이라면 지긋지긋하지만 오늘은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해질이라는 굳은 다짐과 함께 수술실로 향합니다. 무균 수술센터에서 안전하게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테터를 삽입한 후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 척추 부위를 확인하며 카테터가 병변 위치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 끝에 달린 풍선을 확장해 효과적으로 통증을 개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 전에 우리가 심초음파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환자가 최우선 시 여기는 것은 결국은 안전성이거든요. 안전하게 시술이 잘 끝난 것 같고요. 안전성이 있지 않으면 시술 시에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 경우 의사가 인지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시술 도중에 어떤 이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 흐르듯이 잘 시술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분의 남은 치료 과정은 역시나 이제 허리 수술을 10년 전에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 내지 4에서 6주 정도 허리 근력 운동 강화를 하는 법을 저희가 또 교육을 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만족도가 약간 떨어진다면 약주사를 조금 보강해서 치료할 거고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으면 약주사를 테이퍼링 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아버님. 네. 예. 시술하고 조금 어떠세요, 아버님?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지 이제 뭐 시술은 이제 뭐 한지 한 지금 한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렇지. 예. 근데 예. 이제 보행 하셔도 되고 예, 예. 제가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관리 또한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시술이 치료의 끝이 아니고 제가 또 이제 관리하고 중간중간에 통증이 예. 이제 뭐 평생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예.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수술 아닌 방법으로 조절해 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시술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또 운동도 이제 좀 해야 되고 보행을 못했던 거 공원도 한번 가보고 여러 군데 뭐 할 일이 안 많겠습니까? 저 바닷가 쪽으로 저 영도 저 해안도로 어떻게 좋다니까 거기 아직 안 가봤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김선옥 씨는 10년 전부터 허리, 다리까지 이어지는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아도 전혀 좋아지지 않아 너무나 절망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술을 받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요즘 병원 오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려와 다리가 지리지리해가지고 발끝까지 아팠었어요. 원래는 허리 협착
이거 있다 하는 소리는 2017년대 김문찬 원장님인데 그걸 받았었어요. 그래 그때도 이 협착 수술을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겁도 나고 이래가 그 젊으니까 겁도 나고 이래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또 작년 와가지고 또 MRI CT를 또 찍었어요. 그때도 하려고 하다 또 못 했고 누워 자도 아프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아프고 조금씩 뭐를 하다 보면 또 쉬었다가 또 해야 되고 일단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자꾸 올려요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예, 이제 어머니 오늘 이제 퇴원하고 이제 시술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첫 내원인데 밖에 생활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뭐? 훨씬 편하고. 훨씬 편해요. 예, 예, 편하고 지린 것도 없고. 지린 것도 없고. 예. 그 어머니 작년에도 저한테 주사 몇 번 맞았고 예. 했는데 이번에는 뭐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예. 뭐 시술까지 했는데 하여튼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이든 이제 또 관리가 중요해요 어머니. 관리는 이제 아주 상식적인데 일단 1번은 꾸준한 운동 그 다음에 바른 자세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 올라가서 저희가 운동하는 거하고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예. 어디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러도 가고 싶고 이런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이, 어머니 증상이 없으면 어머니가 다 하시면 돼요. 친구들분들과 놀러 다니셔도 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예. 잘 끝났습니다 어머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신경주사를 4번 정도 하고 통증이 해결 안 되니까 이제 수술, 척추 전방 전이증 나사목 고정술을 수술 권유를 받았고 저희 병원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그날 바로 좋아졌습니다. 그날 바로 좋아져서 통증의 어떤 경감이 좋아졌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의 어떤 MRI 양상을 보면 이게 마디가 빠져있지만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정한 척추가 아니거든요. 안정스러운 척추에서 통증만 제가 줄여주면 되는데 결국 신경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풍선 확장을 통해서 이걸 치료함으로써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만족해서 퇴원했고요. 퇴원한 다음에 제가 또 추후에 이 증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동하는 법, 여러 가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또 계속 교육하면서 소통하면서 치료할 계획입니다. 시술 후 첫 재활 치료를 받으러 치료실로 향한 선옥 씨. 오늘은 도수 치료를 받는데요. 좀 더 빠른 회복과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시술 후 재활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는 척추, 관절, 근육 등을 손으로 바로 잡아서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의 변형, 운동 장애 등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원 근처 시장을 들른 선옥 씨. 예전엔 다리가 아파 집에 가기 바빴지만 몸이 건강해지니 이제는 여기저기 구경하는 이 시간이 참 즐겁기만 합니다. 전에는 다리가 아파서 찌릿찌릿했는데 이제 걷는 게 영 편하고 좋네.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 같고 발끝에 약간 찌릿한 건 남아있어도 전에 같지 않고 편하고 좋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어디 앉아갖고 있기도 못하고 멀리 가는 것이 그래서 못 가고 이래 했었는데 허리도 낫고 나면은 여행도 멀리 가고 가족끼리 또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척추질환은 우리가 이제 한번 고생했던 분들은 본인이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기 다루듯이 관리를 잘해줘. 옆에서 이제 어떤 이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어떤 생활 습관의 어떤 통제 같은 것이 지속되었을 때 100년 동안 내 허리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지 막 쓰게 되면 바르지 못한 자세, 운동 부족, 뭐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결국은 궁극적으로 악순환을 계속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허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기 다루듯이 내 허리를 잘 다뤄야지 통증에서 벗어나서 100년 동안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해주고 평소 허리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생활로 우리의 건강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